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강의 도중에 질문 받았던 내용이었는데요. 그 에버노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해서 토픽을 좀더 체계적으로 볼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자, 보시면 이게 제가 정리할 때 썼던 이 에버노트 부분이거든요. 제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목차로 만들었냐면, 최종 정리 자료라고 보이시죠?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목차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, 카디오, 그 다음에 제리애트릭, 그 다음에 피부, 림프, 모달리티, MS, NS, 이렇게, 토픽 이렇게 쭉 있죠? 총한 366개 정도 만들었었는데, 토픽을, 이렇게 일단은 가장 큰 대분류를 일단 구분을 좀 해놓으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소시스라던가 그다음에 모달리티, 그다음 뭐 프레그넌시, 그다음에 뭐 노인학 이걸 다 따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틀렸어요. 그래서 특히나 논 시스템이 되게 좀 많이 약했거든요. 그래서 논 시스템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잘 모르는지 좀더 이렇게 알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좀더 대분류를 세부적으로 했던 거고요.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의해서는 뭐그 이외에는 뭐 없었던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눴냐면 일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, 제가 많이 헷갈렸던 부분, 그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어요. 그리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 언어로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좀 했고요. 보시면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거든요. 레그 칼프 페르테스 하고 뭐 어바스큘라 또는 슬립드 이 부분을 어떻게 디퍼런 다이그노시스를 할지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 가장 기본적이고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. 근데 이제 그 토픽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틀리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건지 를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거 아니에요? 뭐, 뭐를 묻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. 근데 이세 개를 일단 다 알아야 되고, 기본적으로.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쟁점은 도대체 무엇인지. 그걸 알아야 문제를 좀잘풀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걸 주로 내는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, 어떤 걸 내는지 내는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은, 피트나 리타이버 버전, 이제 피트를 보셔야겠죠. 그리고 아 얘네들은 뭐 게이트에 대해서 묻는구나. 이세 질환의 게이트에 대해서 묻는구나. 혹은 이세 질환의 뭐 어떤 제한된 움직임에 대해서 묻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요.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정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요. 그런데 이제 이 정의에 대해서 정리할 때도 제 언어로 좀 바꿔서 정리했어요.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단어를 따오면은 되게 이제 좀 다시 보면은 잘 모르거나 혹은 좀 헷갈리고 막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언어로 다시 바꿨어요. 제가 이해한 언어 그대로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꿨던 거죠.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지은 사람 이름이 렉하고 칼브라는 사람이었대요. 그래서 이제 렉 칼브라는 거죠. 페르테스라는 말은 뭐 대퇴골에 대한 단어니까. 그래서 뭐, 이렇게 했다. 제 언어로 바꾼 거죠, 그냥 뭐. 대퇴골 무혈성 괴사임. 그니까. 네, 그니까. 제가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언어로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. 그리고 에버노트에는 사진도 넣을 수 있잖아요. 사진을 바로 넣고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글을 다시 볼 때는 되게 이해도가 조금 쉬운 거죠. 왜냐하면 제 언어로 바꾼 내용이니까요.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. 다시 볼 때는. 그래서 좀 더, 뭐, 금방 알수 있고, 좀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. 다시 봤을 때. 그다음 좀 필요 없는 부분은, 나중에 생각하셨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지우셔도 돼요. 네. 그냥 한 번씩 보는 거니까요, 뭐. 그 다음 유튜브도 추가할 수 있겠죠, 여기다가. 유튜브를 이렇게 추가되면, 다시 눌러서 이게 어떤 게 있었는지도 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레그칼프 페르테스 질환에서 필요한 보조기 같은 거 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사진으로 집어넣고
이거 뭐 게이트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죠. 어떤 게이트가 있는지. 그래서 게이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. 만약에 이게 제가 스와티 게이트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스와티 게이트에 대해서 또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사진을 놓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. 두 번째도 어바스큘러 네크로시스는 무엇인지 제 언어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. 제 언어로. 그럼 제가 이 게이트에 대해서 좀 헷갈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코사이즈 게이트에 대해서 사진을 추가했고요. 네. 마찬가지로 세 번째 슬립드 이것도 제 언어로 지금 바꾼 거죠. 네. 제 언어로 바꿔서 아,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하기 쉽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, 실제 시험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트나 리타이어드 버전 피트, 뭐 피트 같은 경우는 10년치 자료가 있잖아요. 그게 사실 기출 문제나 다름없어요.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꺼내셔야죠. 기출 문제에서. 그 쟁점을 꺼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에서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혹은 IER이나 스코어 빌더 문제들도 괜찮은데, 거기서 주로 물어보는 게 뭔지,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. 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토픽에 대한 쟁점은,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, 이 질환을 어떻게 구분할 건데, 라고 묻는 건데, 주로 어떤 부분을 묻냐 하면은, 네. 고관절에 제한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에 대해서 좀 물어요.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린 이유가 어떤 책에서는 제한점에 대해서 묻고 또 어떤 책에서는 제한점이 아니고, 사용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가 이제 그 고관절의 위치를 놓아야 되는가를 묻는 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두 개가 되게 상충되고 헷갈려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뭐 슬립드는 플렉션이 안 되고 혹은 뭐 익스텐션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한된다라고 외우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. 얘네가 둘 중에 하나를 낼 건데 하나는 제한되는 포지션에 대해서 낼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사용되는 포지션에 대해서도 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토픽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도 내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쟁점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, 그래서 그 쟁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두렵지가 않아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가, 개념을 이렇게 넣었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요. 뭐 이것도 보죠. 뭐 주로 네 주로 많이 나오는 거죠. 베너스나 그 다음에 알테리얼에 대해서 뭐이 부분도 제가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제가 넣었습니다. 제가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린다. 그러니까 이 토픽을 비교하는 토픽인데, 이 비교하는 토픽에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볼때그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제가 헷갈렸던 쟁점은 이 부분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, 제가 부족한 쟁점,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렸던 거,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.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맨날 봤던 문제여도 맞출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그 쟁점에 대해서 내거든요, 항상. 그러니까 이두 토픽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은 매일,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건데,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그 베이직을 짚고 가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에버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.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전 영상에도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, 기본서에는 이 토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, 그러니까 모든 토픽을, 모든 그 IER 서적을 다 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보셔야 된다는 거죠. 이 토픽의 부분에 대해서는.
그리고 이 토픽의 쟁점에 대해서는 에버노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. 그림이든 뭐 동영상이든 그다음에 제가 이해한 언어로 정의를 적든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넣으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문제를 푸시다가 그 부분이 헷갈리게 되잖아요. 그럼 다시 여기 오시면 돼요. 그리고 그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적으셔서 다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모으시면 되거든요. 네,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